아이바네즈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해요. 저희가 한동안은 진짜 아이바네즈 그 SR 그 관련된 거의 뭐 모든 번호대를 다 훑고 다녔을 만큼 아이바네즈가 진짜 엄청나게 들었던 시기가 있는데, 그게 한 2016년, 17년 요쯤 시기였어요. 그때 저희가 뭐 SR 시리즈 거의 뭐 번호별로 다 훑고 갔었는데, 가격대도 한 30만원대에서부터 거의 200만원에 가까운 그 가격대까지 굉장히 고르게 다루면서 저희가 느꼈던 게, 아이바네즈가 베이스를 정말 잘 만들고 그리고 가성비가 정말 좋고 활용도가 아주 높은 락 범용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끝판의 그런 라인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때 저희가 맨날 장난처럼 말씀드렸던 게 SR은 사랑입니다, 이 얘기 많이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SR 중에서도 이제 뭐 대표적인 라인을 꼽자면은 가성비 영역에서 300라인을 들 수가 있는데, 더 낮은 이제 그 넘버링도 있고 훨씬 더 높은 네 자리의 넘버링도 있습니다만, 한 항상 뭔가 SR 하면은 300, 이게 자연스럽게 뒤에 붙어 나올 정도로 임팩트가 되게 강했죠. 실제로 지금 SR 302는 2019년형으로 이제 개량이 돼서 새로 나온 모델이고, 그 예전에 302 모델 기존에 2016년도에 이미 월장원을 한번 했었던 만점짜리 기어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검증이 완료된 악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게 이번에 새롭게 최근에 뭐 목재나 이런 수급에 따라서 약간 스펙이 변경돼서 나온 새로운 SR 302 모델을 오늘 리뷰를 같이 해볼 겁니다. 자, 이 SR 시리즈가 정말 아이바네즈에서 워낙에 촘촘하게 라인업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가격대를 생각하더라도 그 가격대에 해당하는 SR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예산에 맞춰서 퀄리티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것도 SR의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저희가 예전에 300하고 302하고 그리고 이번에 302 신제품으로 하는 거잖아요. 요거 이제 2가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 차이가 뭐냐, 이쪽에 이제 파워탭 스위치라고 코일탭, 그 다음에 그냥 저기 시리즈로 직렬 연결하는 기본, 그 다음에 파워탭으로 조금 더 힘있게 사운드를 실어주는 요 세 가지 모드를 전환할 수 있는 그 이 토글 스위치가 있느냐 없느냐, 요 파워탭의 그 유무에서 이제 저희가 2냐 2가 아니냐 이걸 구분할 수 있는데, 처음에 SR300 같은 경우에는 스펙이 바디가 아가티스, 그리고 4개 5피스 메이플 로즈우드 넥이었어요. 그렇게 됐고 지판이 로즈우드였고, 그 다음에 픽업은 CAP EXF N2 픽업, 그 다음에 탭은 없었고요, 300이었고 그 다음에 302 모델이 이제 바디가 마호가니로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되게 바디는 색이가 다 달라요. 기존 300은 아가티스, 302는 마호가니, 지금 302는 니아토. 그 다음에 요 302 기존 모델 같은 경우에 역시 넥과 넥이 메이플 로즈우드 5피스라 기존 300과 동일했고요. 그 다음에 지판 로즈우드, 이게 예전 좀 스펙이기 때문에 가능한 라인업이죠. 그 다음에 픽업은 지금 것과 동일했습니다. 파워스팬 듀얼 코일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저 탭 스위치가 있어서 2가 붙었겠죠. 그 다음에 브릿지는 어쿠캐스트 B120 브릿지로 3개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302 신제품으로 오면서 바디가 일단 니아토로 바뀌었는데, 요거 나토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나토는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마호가니의 대체목으로 뭐 에이지언 마호가니 뭐 이런 식의 별명이 붙어있는 동남아에서 나오는 그 나무 목재 마호가니 대체목인데, 요게 니아토 같은 경우에 워낙에 비슷하게 스펠링이 나오다 보니까 혹시 이렇게도 표기하고 저렇게도 표기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혼두라스 마호가니랑 색깔과 외관은 굉장히 비슷한데 실제로는 마호가니하고 아무 상관없는 하드우드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니아토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약간 붉은 색깔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약간 무늬목으로서 색조가 좋아서 가구나 건축재에 또 많이 사용되는 목재라고 합니다. 조직이 치밀하고요. 그래서 악기 재료로도 당연히 좋은 그런 바디 목재입니다. 니아토와 나토 다른 나무라는 거 인지하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넥이 원래는 메이플 로즈우드 5피스에서 메이플 월러 5피스로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색깔이 좀 연해졌죠. 그 다음에 지판도 역시 로즈우드 수급이 이제 안 되니까 로즈우드, 기존 두 개가 다 로즈우드였는데 이번 거는 핫토바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픽업은 기존 302와 동일하게 파워스팬 듀얼 코일 넥 픽업 두 개 사용하고 있고요.
자, 요런 것들이 이제 바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 예전에 점수를 어떻게 받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300모델입니다. 300모델 저희 꽤 한 지 오래됐어요. 6년 전에 했습니다. 2014년 4월에 했고요. 그렇게 오래됐나? 네, 사태씨는 저희 그때 이제 뭐 공깃밥이랑 뭐 해장국 주고 막 이럴 때였는데, 와. 액티브 베이스를 원한다면 이걸 사십시오. 가볍고 잘 빠진 액티브 엔트리 하지만 액티브를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해갖고 5점 만점 시절에 4점, 4점이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6년에 탑기어 먹었던 302 같은 경우에는 승채씨가 절대자에게 무슨 말을 하리요? 이래놓고 저희 둘 다 만점을 줬었던 기어였고요. 이번에는 또 어떤 점수를 받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이게 워낙에 SR 예전에 기존에 썼던 모델이 많아갖고 초반 설명 할 게 많았는데 설명 다 끝났고 스펙 한 번만 훑고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정가 47만 4천원, 20% 할인가 37만 9천원, Made in Indonesia, 전장 113.5cm, 무게 3.46kg, 두께는 37mm, 12프렛 뒷둘레는 77mm, 탑에 바디에는 니아토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5피스 메이플 월넛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너비 38mm, 지판은 하토바, 지판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는 863mm, 프렛은 미디엄, 그리고 픽업은 파워스팬 듀얼 코일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이버네즈 커스텀 일렉트로닉 3밴드 이퀄라이저에다가 탭 스위치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일 탭, 기본 직열 연결, 그 다음에 파워까지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브릿지 어쿠캐스트 B120 브릿지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어우, 서론이 오늘 엄청 길었네요. 스펙 설명만 하는데도 여기까지 걸렸어요. 뭐 소리 엄청 많아요. 네. 네, 소리 엄청 많고. 네, 자, 한번 볼게요. 자, EQ는 일단 다 중립이고요. 자. 네, 지금 탭 상태였고요. 네, 앞에 픽업이요. 자, 37만 9천원짜리 소리입니다. 이게 탭이었고요. 자, 이제 시리즈. 자, 시리즈로 가면 이게 이제 기본 톤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직렬 앞에 픽업. 합니다. 시리즈 뒤에 픽업. 자, 파워 탭. 네, 파워 탭 과연 어떨까요? 자, 앞에 픽업이요. 엄청 쏟아지네요. 와우, 자, 뒤에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들어봤고요. 3밴드 이퀄라이저를 좀 극단적으로 한번 만져보죠. 하이를 하이 쭉 들고 미들 내리고 베이스 내리고 완전 전형적인 갈매기 톤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베이스 올려야죠. 네, 탭 상태입니다. 탭 상태. 네. 베이스 올리고. 아우, 야. 지금 미들 빼고 하이 올린 거죠? 네, 미들 빼고 지금 베이스하고 베이스랑 하이만 아니, 다 올린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진짜 정말 약간 그 옛날에 그런 어떤 막 락 사운드 전형적인 그런 락 사운드. 네. 어우, 장난 아니네. 자, 이번에는 그럼 좀 더 빈티지하게 베이스는 중간에다 놓고 미들 네. 살짝 올리고 하이 깎아 볼게요. 살짝 올리고. 네. 가 정말 이게 예술이에요. 확확 먹네요. 미들 좀 더 올려 볼게요. 미들 쭉 올려 볼게요. 아, 이 맹꽁이 같은 소리. 여기다가 베이스만 좀 추가로 올리면은 약간 좀 따뜻한 느낌 줄 수 있겠죠? 네, 하이가 죽은 소리. 약간 반뮤트 약간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EQ를 예. 활용하시면 굉장히 톤이 정말 직관적으로 팍팍 변하기 때문에 아주 잘 써먹을 수 있어요. 정말 만들 수 있는 톤이 거의 뭐
전 장르에 다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톤들이다. 하지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저희가 늘 말씀드릴 때 그냥 일반 범용성이 아닌 락 범용성이라고 맨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팬더류 어떤 빈티지 악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프리시전이라든가 재즈 베이스 사운드하고는 완전히 좀 결이 다른 사운드라고 보셔야 돼요. 훨씬 더 덩어리가 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어떤 조금 그런 라이트한 빈티지 악기의 사운드를 생각을 하시고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 그래서 범용성은 범용성인데 저희가 맨날 락 범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쏟아져 나온 어떤 사운드의 그런 무게감과 덩어리감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빈티지 지향도 아니고 딱히 그냥 뭐 팝이든 락이든 전 장르에 그냥 다 적당하게 하고 싶은 그런 정도의 범용성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쪽이 훨씬 더 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반주 네. 붙여서 들어볼게요. 아, 슬랩 하나 들어볼게요. 슬랩. 네. 슬랩 톤 알아서 잡아주세요. 파워탭은 안 할게요. 파워탭은 네, 안 돼요. 네. 그리고 시리즈도 안 하고 그냥 탭 상태에서. 네, 코일 탭 상태로.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하이거든요. 그래서 하이에서 올리면 아우 빡빡해. 네, 이 소리 좋아하시면 이제 조금 올리시면 되고 그리고 네. 조금씩만 올려도 얘가 좀 많이 먹어요. 그래서 네. 그 정도만 할게요. 이 정도에서. 살짝만 네 올려도 네. 무게감이 그쵸 펀치감이 달라지죠. 오 이거 좋다. 야들야들하네요. 네. 아우 재밌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37만 9천 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 저로의 기회 엄청난 구성 바로 반주에 묻혀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루스 진행으로 약간 네. 클라비넷 느낌으로 하나 해보고 락까지 들어볼게요. 네. 자, 그러면 락으로 한번 두 가지 패턴으로 한번 사운드를 모니터해 봤습니다. 네, 마지막 건 앞에 픽업을 했습니다. 네, 역시나 다양하게 강렬한 특히 영역까지 이렇게 커버를 해줄 수 있다는 게 SR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하이 좋아요. 하이 올리고 쳐주세요, 그거. 좋아요, 이거. 네. 네, 하이가 이게 쏙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늘 연주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3밴드 이퀄라이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뭐 일단 SR은 여전히 뭐 SR이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얘 뭐 이 가격에 이 정도면 뭐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어쨌든 목재 디테일들이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그런 예전에 가지고 있던 가성비, 범용성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진짜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라인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승채 씨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제 한 줄평 SR 누가 따라올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SR 누가 따라올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락 범용의 교과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락에 제한을 두고 싶지 않습니다. 네, 애초에 그냥 범용의 교과서다. 그냥 네. 범용인 것 같아서. 네, 점수가 뜨면 네, 10점, 만점입니다. 9.5. 그렇습니다. 스케치 만점 주실 것 같았어요. 19.5가 나왔습니다. 네, 여전히 뭐 2020년에 등장을 해도 여전히 당연히 탑기어를 노리는 SR302. 역시 SR은 지금 뭐 사랑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지? 뭐 깔 때가 없죠, 깔 때가. 근데 뭔가 저는 약간, 왜냐면 이번 목재들이 라인업들이 좀 바뀌었잖아요. 저는 처음에 SR302을 했을 때, 탑기어 2010년에 먹었을 때 그때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그거랑 비교를 했을 때는 뭐 익숙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충격이 조금 덜하다 정도의 느낌이지, 이게 뭐 깔대가 있어서 뭐 9.5를 드린 건 아니고. 맞아. 이미 9.5 자체가 뭐 말도 안 되는 점수고, 그 할인율도 지금 적용돼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379,000원이요. 자, 이렇게 해서 19.5점의 놀라운 점수를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SR302 2차 시간으로 보셨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계속 아이버네즈 시리즈가 계속 되는데, 다음 시간에 바로 3702, 이건 저희도 처음 해봐요. SR3702 좋겠죠 뭐. 당연히 좋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처음 보는 넘버링이라 좀 궁금은 합니다. 그 다음에는 SR6502 모델, 그 다음 시간에는 SR6552 모델 5현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0만원대까지, 100만원 초반까지 한번 올라가보도록 잔치인데?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아이바네즈 베이스 시리즈 계속됩니다. 가성비의 축제 여러분들 4시간 연속으로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 구독 꾹, 좋아요 꾹.